최근 벌룬 케이크로 유행하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디어 1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은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아이디어 1 출처를 누군가 따라할 때는 누구 것을 보고 참고했다는 것을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룬 케이크의 기본 구조를 보면 3단 꽃의 형태를 응용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꽃심이 되는 자리에 초로 대처했고요. 그 다음에 장식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간단한 형태의 벌룬 케이크를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클럽스로 좀 더 원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실제 식스를 만들었을 때는 평평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5 클러스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단 케이크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5인치 두 가지 색을 5개씩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초를 만들기 위해서 흰색 260 하나와 레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식으로 이용할 리플렉스 골드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진한 색 풍선을 선펌프를 이용해서 왕복 두 번씩 걸어주겠습니다. 클러스터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레드 부분이 늘어지지 않게 타이트하게 묶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플립과 트리플을 함께 모아서 5 클러스터를 만들어줍니다. 클러스터를 만들 때는 지금처럼 한 점에 모이도록 엮어줍니다. 다른 컬러 5개로 5 클러스터를 만들어준대요. 이번에 선펌프 왕복 한 번으로 보여줍니다. 선펌프 왕복 두 번으로 분 클러스터 위에 한 번으로 분 클러스터를 얹어서 연결해줍니다. 연결할 때는 주입구를 이용해서 당겨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초를 만들 건데요. 레드는 끝부분을 이용해서 촛불 윗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끝바구니에서 약 4cm 못 되는 방울로 바람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밀리는 것을 감안해서 끝에서 약간 바람을 남겼습니다. 화이트는 적당한 길이로 불어주면 됩니다. 두 개를 묶어주면 됩니다. 애플 링크 형태로 연결하기 위해서 바짝 묶지 않고 약간 여유를 두고 묶어주었습니다. 레드 지은 자리를 화이트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쇠방울이 약간 묻힌 느낌 위치에서 안쪽으로 넣은 매듭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럼 매듭을 잡은 자리를 꼬아줍니다. 꼬은 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안쪽으로 매듭을 살짝 넣어준 동작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불꽃 모양을 살짝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꼬은 자리에서 약 10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뒷부분은 매듭 지어 중심 부분에 연결합니다. 플렉스 골드를 이용해서 장식을 방울을 만들어주는데요. 절반 정도를 불어서 약 3.5cm 정도 방울로 만들어줍니다. 총 25개의 방울을 꼬아주었습니다. 아랫단과 윗단 사이에 T처럼 둘러주면 됩니다. 주입구와 잠근 다음에 매듭 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둘러주는 방울의 개수는 본인이 맞춰서 조절해도 됩니다. 모양의 형태를 이용해서 만든 벌룬 케이크를 완성했습니다.